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Yeah, come on,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 자, 리스트 안에 잠자고 있는 아 멋진 곡들을 꺼내서 쇼다운의 고막을 막 훔쳐갖고 즐겁게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잠시도 음악이 멈추지 않는 Never Stop the Music Time이에요. 자, 30분 내내 여러분의 고막이 쉬질 않을 거예요.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야, 이 명맥을 읽죠. 대한민국 혼성 그룹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주. 자, 카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Yes, sir. 오랜만이에요. 인사했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KRD 카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컬투쇼에 5년 만에 지금. 와. 만 5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와. 야, 4인조 혼성그룹인데 오늘은 두 분만 함께 하셨습니다. 한 분. 예. 아, 예. 저는 카드의 B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 BM. 안녕하세요. 카드의 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분 같이 가고 있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만 나. 이게 어떻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정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 니네 둘이 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오, 그랬구나. 기준이 있겠죠? 예. 아, 근데 완전체 컴백 1년 10개월 만에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또 하게 됐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보고식으로 이렇게 듣는 청취자들한테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아, 네. 군백기를 공백이 있었어. 네, 근데 이제 제이서 오빠가 군대를 갔다 오느라고 아, 저희가 국방의 의무를 지느라고 네, 좀 길게 공백기가 가졌는데 이제 완전체가 모여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 아니 뭐 면회도 가고 그랬었어요? 제이서 오빠한테? GOP요. GOP예요? 네, GOP를 가서 저희가 면회가 없었어요. 아, GOP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면회는 아예 못 갔고 인터넷 편지는 좀 썼습니다. 아, 이거 휴대폰 되잖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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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멤버가 그 군대 안에서 이제 그 쇼도 했어요. 뮤지컬도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보러 갔었어요. 아, 네. 그래도 활동을 좀 했구나 그 안에. 좀 했어요. 예. 그 안에서.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와, 좋습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제대로 이제 우리 카드의 고막을 털어볼 텐데 아무래도 그 카드의 신곡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번 타이틀곡은 링디알람이라는 곡이에요. 저희가 카드가 문바톤을 그동안 안 하다가 다시 문바톤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문바톤으로 좀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자 좀 즐길 수 있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그 듣고 계신 날짜가 6월 19일이거든요. 네? 6월 19일인데 22일 날 이게 지금 네. 아, 오늘 20일이구나, 20일. 내일 모레 이제 공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헷갈리신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예, 22일 날 공개했는데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이거 나왔을 때 이제 공개가 예, 그 반응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벌써부터 난리가 났죠. 네, 팬분들이 뜨겁습니다. 너무... 순위 안에 들어갔어, 지금 차트에. 맞습니다. Let's go. Let's go. 그래요. 아, 문바톤이 다시 돌아왔구나. 네. 새로운 이 시간을 신나게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그 곡, Ring the Alarm. 본인이 맡은 뭐 킬링 파트 조금씩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훅 부분을 훅 같이. 부분. 네. Let's go. Ring the alarm, 이리 올라타, 어서 타. What you want, what you need, I'll deliver. My signal 따라 moving, you'll be mesmerized. 오우 좋다. 반주가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뚜담뚜담 이런 거 딱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자 그러면 우리 고털 첫 번째 송 카드의 신곡 Ring the Alarm 듣고 올게요. 오, Ring the Alarm 너무 좋습니다. 와. 노래를 듣는 동안에 지금 그 아직 뮤직비디오도 완전 그 다 공개가 된 게 아니죠? 네. 아직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살짝 봤는데도 너무 좋아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카드 멤버들이 직접 골라온 음악들로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의 고털성인데요. 음악 일단 주세요. 오, J-Park. Let's go. J-Park의 Know Your Name이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 노래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사실 한국 오기 전에 이 얘기를 어떻게 짧게 얘기하지? BM이 미국에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고 계속 쭉 생활하다가 한국에 2011년도에 왔거든요. 몇 년생이에요? 제가 92년생입니다. 91년생. 네, 그래서 한 10년 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에 대한 아는 게 1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도 모르고 K-POP도 모르고 했었는데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왔거든요. 네, 이제 그거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 시점이 제가 그 프로그램 끝나고 박재범 선배님 무대를 어쩌다가 보게 됐었어요. 어쩌다 보게 됐어요? 그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결심이 딱 됐었어요 그때. 예. 박재범 J-Park을 보는 순간, 그리고 아니 원래 이제 가수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원래는 안무가가 꿈이었었어요. 아~ 네, 그 미국에서 안무 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수는 박재범 선배님을 보면 그 무대를 보면서 예. 와 해야 되겠다라는. 뭐 안무만 할 게 아니라. 네. 가수까지 해버려야 되겠다. 네. 큰 꿈을 가지게 됐네요. Yes, sir. 그러면 J-Park을 만난 적은 있어요? 네, 몇 번 뵀어요. 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해줬어요? 몇 번 이제 그런 영향을 줬다면 상당히 그 J-Park이 그래? 그러면서 약간 뿌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엄청 쿨하셨었어요. 이렇게 막 악수를 이제 미국식으로 딱 해주시면서 이제 오히려 고맙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언급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선배님을. 그래서 이미 알고 계셨었어요. 아 그걸. 네. 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컨택도 되면서 이제 인별그램에 마팔도 되고 그 날이 좀 저한테 굉장히 신나는 날이었었어요. J-Park이 지금 카드에 좀 앞으로 행보도 제가 지켜보겠네요. Yes, sir. Yes, 어떻게 sir. 하는지 우리 BM이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처럼 멋있게 될 수 있게. 한마디 하세요 우리 J-Park한테. Shout out J-Park. 너무 감사해요. 멋있는 선배님. 멋있는 선배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짜 한계 없이 계속 뚫고 나가셔서 맞아. 예, 너무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계속 저의 블루프린트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블루프린트가 이제 그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나? 롤모델이랑 비슷한 뜻인데 블루프린트는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방을 청사진. 아 그래서 청사진 블루프린트. 네네네네네.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아 그걸 블루프린트라 그러구나. 네. 자기가 앞으로 그려야 될 모습. 네, 그죠 네. 그죠. 미래 사진 뭐 이런 걸 청사진이라고. 제 성공의 블루프린트. 멋있다. 아 근데 저 전에 왔을 때 비하면 기억은 정확히 잘 나지 않지만 네. 말이 많이 는 것 같아 한국말이.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걱정했었던 게 오늘 한국말 별로 안 늘었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좀 더듬게 되네요 지금. 지금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그렇죠.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어요. 오빠가 아예 한국말을 못했을 때 저는 봤었어가지고 네 지금 너무 잘해요. 한국에 있는 거랑 미국에 있는 거랑 뭐 어때요?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점 안 좋은 점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게 좋은 점이 뭐예요? 한국은 정말 일단 되게 빨리 움직이고 사실 밤문화도 미국보다 훨씬 더 길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거든요. 조금 되게 솔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무슨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적당히 알아서 잘 놀아야 돼요. 그렇죠. 말리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적당히 자제하면서 즐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BM이 한국의 욕도 좀 연습을 좀 했어요. 아 예. 원래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익히려면 욕을 먼저 익혀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 제가 이제 그 처음 욕을
시원하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을 때쯤에 혼자서 많이 연습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들려줬어요. 혼자서 연습한 게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혼자서 연습했다는 거잖아. 너무 웃긴다. 사실 이제 영화 보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역할들 보실 때 한번 시원하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걸 따라하는 거야? 네, 따라하면서 했는데 연습하다가 친구들한테 처음 들려줬을 때 그냥 했는데 너무 이상한데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좀 열심히 해 왔는데 이제는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소민 씨? 소민 씨한테도 욕을 해요? 아 한테는 안 해요. 저한테는 욕은 안 하는데 이제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때? 욕 어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몇 년 전보다는 분명히 늘었는데. 네. 그 약간 아기들이 욕하는 욕하는 거 따라하는 느낌. 아 어색한 느낌. 좀 어색한 건 아직 있어요. 아직도? 아, 뭐 여기 그렇게 자연스러울 필요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감정이기 때문에. 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재범의 Know Your Name. 자 두 번째 곡은 우리 소민 씨가 골라온 곡인데요. 우리 소속사의 오디션을 볼 때 불렀던 곡이라고 하네요. 일단 나갑니다. 어떤 곡인지. 아니 이거 나비의 노래입니다. 길에서라는 곡인데. 불러봐요 위에서. 아직도 널 부르잖아 이 길에서 널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날처럼 널 보내지 않을 거야. 눈물이 멈춘대도 너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 앞에서 있었던 사장이나 누구였으면 바로 함께 Let's go.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저도요. 그치? 네, 너무 와, 이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부른 거예요, 저도. 진짜? 근데 오디션 보고 그 후로는 사실 부를 일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런가? 또 새롭네요. 오랜만에 부르니까. 그 생각이 싹 나죠. 네. 그때 생각이. 그때 생각이 쫙 나는. 와, 이 노래를 평소에 좀 많이 좀 불렀었나 봐요. 아 그때는 이제 오디션 인생의 저의 오디션이 처음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곡들이 많았을 텐데 그 곡을 선택했다는 건 제일 많이 불러보기도 했을 거고. 네, 엄청 많이 불러. 제일 자신 있었던 곡이니까 선택했을 거예요. 네, 실수 없이 하고 싶었고 또 이제 그때는 노래를 막. 디테일하게 배우던 때가 아니어서 제 목소리에 뭐가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고른 곡이었어요. 그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잘했는데? 근데 계속 붙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 회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오디션을 첫 번째 바로 붙어가지고. 그거 봐. 네. 내 느낌이 다 비슷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잘하니까. 아 근데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던 얘기인데. 네, 제가 진짜 내성적이어서 이 오디션이 되게 저한테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딱 서 있었었던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떻게 부르고 끝내건지는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대단하다. 그런 성격을 좀 극복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엄청 진짜 완전 몰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트레이닝 받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때는 그 보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았던 적이 아직 네,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거의 연습을 해서. 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붙고. 10년 됐습니다. 11년째. 와. 진짜 소민이가 다시 기억해 보니까 너 언제 들어왔었지? 저는 16살 8월 달에 들어왔어요. 2011년? 네. 네, 같은 맞아요. 연도였네. 얘가 항상 월말 평가 보면 보컬로 항상 이름이 위에 있었어요. 탑을 찍고 있었구나. 네. 아, 회사에서.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잘했구나.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는 잘하진 않았어요. 그 처음 오디션 볼 때는 어땠어요, BM은? 아, 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운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아, 뭐 춤은 항상 잘 쳤다고는 생각했지만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한국어도 안 되고 이제 랩이랑 노래는 아예 안 됐었고 랩은 영어로만 좀 해왔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사님은 저의 그때 당시 이사님이
저 바이브를 보고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뭐 뒤늦게 이제 동생들도 얘기하시는 게 처음 왔을 때는 왜 뽑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그때 당시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예. 근데 뭐 극복해서 해서 실력을 키워서 이렇게 멋있게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고, 최고. 됐어, 됐어.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룹 컨셉이 세고 치명적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잖아요. 네. 좀 센 느낌이 있죠.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센 막 뭐라 할까요? 걸크러쉬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은 약간 원래는 내성적이고 네. 그런 갖고 있으니까 싹 이렇게 막 날카롭게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뭔가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그 에너지가 확실히 저도 받고 거기에 좀 심취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게 막 어렵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대에 올라가는 게 즐기는 네. 거야.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정말요? 예. 근데 무대에 올라가는 그렇게 재밌어요. 아... 마이크 앞에 쓰면 재밌고. 오... 그게 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나 봐요. 그렇죠. 무대에서 그렇죠.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나비의 길에서 인생을 바꿔준 그 노래. 자,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 BM이 춤출 때 자주 트는 연습곡을 좀 갖고 왔다고 합니다. 오... 한번 지금 노래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좀 저희가 찍어서 좀 어디다 좀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좋아요. 예, 이제 뭐 좀 이렇게 퍼포먼스 좀 보여주세요. 옆에서 예, 보여드릴까요? 예, 예. 반지를 좀 빼야 되거든요. 날아갈 수 있어요. 오케이. 지드래곤의 리얼리리야. Let's go. 아, 멋있어. 키도 크고. 와우. 야우. 머리도 작고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무슨 캐릭터 같아 캐릭터 피지컬이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인별그램 아 컬투쇼 인별그램 하나 올려놓을게요 와 BM 좋다 좋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제 어디 무슨 게임에서 본 캐릭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느낌이. 멋있는 캐릭터인가요? 그럼 멋있는 캐릭터. Let's go. 네 이제는 좀 뭐 스트리트 파이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는 하나의 캐릭터 같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싸움 감사합니다. 잘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 야 남자 댄서 경연 프로그램에 Be Ambitious에 출연을 했었어요. 이때 이게 그 슈퍼 남자 버전이네요. 스트릿맨 파이터에 나갈 크루의 멤버를 뽑는. 네 맞아.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스트릿맨 파이터 나가기 전에 이제 사전에 솔로 지원자들을 이제 모집해서 그 중에 이제 여러 명을 이제 뽑아서 팀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와, 아니 그 춤을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한 거는 사실. 나는 춤을 추고 싶다. 딱 때 어렸을 때 생각했던 나이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때쯤? 예. 네. 그럼 한 뭐 11살? 그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 생각이 나네 그게. 귀여워. 제가 그때 학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웨이브를 한번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웨이브를 보여줬어. 네, 오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웨이브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Yeah, let's go. 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몸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네, 그러다가 혼자서 이제 계속 배우고 알려달라고 하고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씩 기술들 이제 생기면서 안무 팀 들어가고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랬구나. 뭐 춤 한참 출 때는 뭐 48시간 중에 20시간을 춤만 췄어요. 그러니까 예, 48시간은 그 이틀인데 맞아요. 거기 하루를 풀로 춤만 췄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찍었을 때 진짜 이만큼 힘들었던 촬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제가 그 이제 정글 나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정글의 법칙보다 힘들었다. 네, 더 힘들었어요. 와, 왜냐면 이제 또 자신이 잘하는 분야인데 네. 슬렁슬렁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프로근성이 있는 거죠. 신경 많이 쓰고 있었어요. 예. 비앰비셔스에서 센 척을 열심히 했다고 하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나가면 거기는 센 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진짜 거기 나가면 내가 짱이다, 다 찢어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그런 마인드로 나와가지고. 그렇지. 전쟁터지 뭐. 네, 전쟁터입니다. 오빠가 사실 그렇게 센 성격은 아니거든요. 센 캔은 아니구나. 근데 가서 좀 센 척을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힘들었겠어요. 원래 성격과는 반대로 좀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나오기는 하는 게 그래도 춤이니까 저도 좀 잘 하고 싶고 저도 그렇지. 너무 뭐 꿀린다는 생각은 안 해가지고 조금은 나와서 사실 그 프로그램 나 예고편들이 나왔을 때 하나가 조금 이제 조금의 화제 됐던 그 말이 있었어요. 제가 뭔데 무슨 말? 이제 그 댄서분들도 많으시고 아이돌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돌분들이 살짝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그 말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었어요. 그냥 오케이 욕은 하세요. 대신 지지도 마세요. 어머 오 아이돌들이 이제 서로의 길을 좀 누르기 위해서 했던 그 아이돌이 우리 BM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욕은 해도 좋아요. 예. 지진 마세요. 네네네. 좋다 좋다. 그리고 이제 인별그램에 상탈 그 사진을 많이 올려놓는데 우리 소민이가 사실은 포즈가 다 비슷하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다 여기는 조금 다른데? 스킨... 아니야 다 똑같잖아. 오빠. 아이 각도 좀 다르잖아. 다 누워서 이렇게. 그 근데 이렇게 다 모여서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몸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나 봐, 그죠?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운동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네, 몸 키우는 것도 되게 뭔가 스스로를 좀 챌린지하는 느낌도 있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일단 우리 고털성을 듣고 오죠. BM의 고털성 닐리리아. Let's go. 아후, 야,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빅마마의 체념. 노래 좀 한다는 그 여자분들은 이 노래에 대한 어떤 뭔가 다 추억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노래를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서로 막 부르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 추억이 있는 곡이에요. 이게 그 제가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뭐 여기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우리 불러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여자 친구들은 전부 이 노래를 맞아요. 엄청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일단 노래도 엄청 좋은데 약간 나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고음도 엄청나고 그럼. 워낙 선배님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이 음악 중2병이라고 이제 중학생 때 이 노래가 나왔었다면 그 사춘기를 넘어서는 어떤 정점에서 이 노래가 좀 도움이 좀 됐었어요? 아 사실 제가 중2병은 안 왔었어요. 안 왔어요? 네. 근데 중2병이라는 게 뭐냐면 알잖아요. 이제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제 다 큰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데가 과연 나의 한계는 어딘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지금 있는 것 같아 중2병?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그런 건 안 온 거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네. 성격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때도 워낙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어서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후렴 좀 불러줘봐요. 없을 것 같아.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어. 여기 제대로.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소민 목소리도 참 좋네요. 야, 이 곡을 원곡으로 들어볼게요. 빅마마의 체념. 자, 다음 곡은 우리 BM과 소민이 함께 골라온 곡인데요. 고털성. 아, 이 곡이군요. 자, 틀어주세요.
오나나나 카드의 오나나 오 카드의 데뷔곡입니다. 두 분 다 이 곡을 선택한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오나나 이 곡이 저희 카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도 이 뭔가 인트로 그 반주부터 또로롱똥똥똥 이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귀에 딱 꽂혀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BM은 어때요? 저도 너무 좋아요. 이게 경쾌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아무래도 제 인생을 좀 역전시킨 곡이니까 예, 이 곡으로 인해서 제 커리어를 시작된 거니까 너무 애타게 마음이 애정하는 곡 애정하는 곡입니다. 아하. 자, 이 노래가 그냥 데뷔곡인데 나오자마자 13개국 13개 나라에서 1위를 했어요. 와, 그때는 좀 해외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 좀 돌아 많이 댕기셨죠, 그죠? 나라별로 좀. 네, 엄청. 네, 엄청 많이. 우리 몇 개국 갔지? 어느 나라가 반응이 좀 막 유달나게 좋았어요? 이 질문 왔을 때 저희도 그때 가장 마지막 기억나는 공연이나 그 좀 얘기했었는데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포함해서 그냥 카드 팬분들이면 카드 공연이면 다 엄청 신났었어요. 오 진짜. 네. 그래서 어디가 뭐 더 열정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네. 전부 다 그랬구나. 네. 와 이제 7월부터 가네요. 해외 투어 시작하시네요. 네, sir. 7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제 남미 투어 가요. 네, 남미 투어 잡혀 있습니다. 오, 너무 신나겠다. 투어 잡혀 있는 나라 중에 안 가본 나라가 있어요? 데뷔하고 카드로 데뷔하고? 어디였죠? 저희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몇 번 가봤던 곳을 이번에 또 다시 가게 되는 오랜만에. 팬들이 진짜 반가워하겠다, 그죠?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와, 아유 좀 나도 해외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맞죠. 우리 교민 여러분들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죠? 해외에 계신 한국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렇죠. 자, 카드와 함께한 고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러네요, 진짜 빨리 가. 그러니까 이제 새 앨범도 나왔고, 우리 랭디벨 맞나요? 링디 알람. 링디 알람이죠. 네. 링디 베리래. 링디 알람 이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해외 일정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컬트쇼에서. 자, 인사 좀 해주실까요? 저희 열심히 이 지금쯤이면 음악 방송도 활동하고 있고 쇼케이스도 했을 거고 우리 한국에 계신 히든카드와 함께 재밌게 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 계속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많이 저희 투어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랜 군백기를 견뎌내고 이렇게 완전체로 리라는 앨범을 갖고 왔는데요. 타이틀곡 링디알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수록곡도 정말 꽉꽉 알차게 담았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카드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드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완전체로 네. 호주에 나와서 초대해주세요. 어쨌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카드 보내드리면서 저도 내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Let's go. 에러.